저희 의뢰인은 노스턴 의과대학에서 얼마 전까지 경험을 했고요. 현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외과연구소에서 신경과학연구단의 단장님으로 계십니다. 오늘 강연한 내용은 회사를 왜 여든까지 가는 이유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건데요. 우리 강연해 주신 단장님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금과터를 시작한 지 이제 거의 9년째. 그리고 서울부터 시작해서 대전, 대구, 광주, 그리고 부산 모든 시를 다 마쳤는데 이제 다 돌고 끝마치려고 했는데 2년 전에 인천에 금과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귀여운 꿈나무들에게 뇌에 관해서 연구해 오던 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뇌에 관한 궁금증을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인천을 이제 꼭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지난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제가 보스턴 의대에 있었고 올해 2월 달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그리고 이 내용은 저만 이야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만큼 그리고 궁금한 사항도 발표를 하고 있는 중간에 손을 들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면 무척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 시를 돌아다 다니다 보니까 그 시마다 독특한 아이들의 그 배움의 정도 그리고 그거에 비례하는 엄마 아빠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서두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실제로 각 시마다 무엇이 나타나냐면 그 학생들이 가진 스트레스를 과연 부모님과 학생이 적절하게 대화를 통해서 뇌 안에 있는 기쁨이나 슬픔이나 분노나 또는 까칠한 그런 성격까지 서로 대화하며 풀어나가는지 아니면 아이 스스로 푸는지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각 시마다 독특하게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그 지식도 서로 나누고 그러면 오늘 뇌에 관해서 좀 여러 가지 궁금했던 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했던 제목은 3살 뇌 여든까지 가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처음부터 3살 버릇은 여든까지 가나요? 네. 그러면은 3살 버릇이 어떻게 여든까지 갈 수 있을까요? 기억력이 좋아서. 우리 대답한 친구 이름이 뭐예요? 철민. 이철민. 몇 학년이에요? 국민학교 3학년. 여러분 국민학교 3학년이 기억력이 있어서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정답입니다. 박수. 자, 시작이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 혹시 뇌가 정말 관심이 있어서 나는 커서 뇌과학자가 한번 돼보고 싶다 하는 사람 있어요? 오, 철민이. 또 우리 중고등학생 저기 위에 있는 안경 쓴 친구? 이름이 뭐예요? 유. 지호. 지호는 몇 학년이에요? 몇 학년?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여기 여자아이분. 좋아요. 여러분들 손 들고 있는 것 보니까 미래가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이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저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뇌과학연구소를 방문하고 제가 직접 여러분들을 부모님과 같이 뇌과학연구소를 방문하고 그리고 어떤 연구들을 언니 오빠들이 하고 있는지 또 많은 박사님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지 보여줄게요. 우리는 네, 박수 주세요. 고마워요. 한 친구만 오면 너무 그러니까
아마 한 세 친구들, 다섯 명 정도의 친구들을 이름을 적어놨다가 초대하도록 할게요. 저희 연구실에 아주 에이스인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같이 와 있거든요. 우리 형승재 선생이 학생들의 이름을 적고 이메일 주소도 받고 해가지고 이 강연이 끝난 다음에 그 학생들이 이 자석에서 우리들이 대화 나누고 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뇌가 연구되고 있는지를 방문해가지고 배우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제 나이만큼 나이가 든 한국 최초의 과학연구기관입니다. 이 연구기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수십 개의 많은 자녀 또는 동료 연구소들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부모가 있고 자식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연구기관이 바로 홍릉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라고 해요.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라고 해서 영어를 줄여서는 KIST라고 하고 있고 한국어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약 10년 전에 뇌과학연구소가 바로 이 연구원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원에는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Fantastic Four라는 영화 봤어요? 네. 우리 연구소에는 50명의 박사님들이 네 분야로 아주 잘 나눠져서 제가 속한 신경과학연구단이 있고요. 이 연구단에서는 저를 포함한 한 12명의 박사님들이 그리고 공부 대학원생 포스트닥 언니 오빠들이 한 40명 내지 50명이 한 단이 돼가지고 과연 사람의 뇌 질병은 왜 생기는지 또 발달 과정 중에 뇌가 잘못되는 이유는 뭔지를 연구하고 있고 뇌의학연구단은 이 뇌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약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바로 화학자들이 모여 있는 그룹이에요. 그리고 여기 바이오 마이크로 시스템스 연구단은 여기 중에 뇌과학 말고 나는 전자공학, 컴퓨터를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 네, 맞아요. 이 친구들도 뇌를 연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연구하게 되냐면 지금 이렇게 보여주다시피 지금은 하나의 한 분야의 연구 지식만으로 우리의 생명현상 또 이 문명을 진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뇌를 알려면 그냥 열심히 하는 신경 생물학자도 필요하지만 바로 약을 뇌에 적합하게 만들 수 있는 화학자, 유기화학자도 필요하고 그리고 엔지니어링을 잘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잘해서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호를 디텍션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뇌가 과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게 되죠. 그리고 기능 커넥토미스는 어떻게 좌우의 뇌가 연결돼서 우리의 생각을 나타내고 그리고 말을 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몸을 움직여야지 일하고 학교 가서 공부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 뇌가 잘 조화스럽게 하는가, 어떻게 연결된 고리망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단위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뇌 연구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는 뇌 연구가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많은 박사님들이 각 분야에서 아주 프로페셔널 전문가들이 모여서 뇌과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스트 뇌과학연구소에 초대받으면 제가 할 일은 신경과학연구단에 와서 사람 뇌 조직을 보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뇌의학연구단에 들려서 뇌의학을 만드는 과정, 기능 커넥토미스에서 어떻게 회로망을 연구하는지 그리고 바이오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연구단 박사님들은 어떻게 뇌 신호를 재는 그러한 공학적인 도구를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저도 기대가 돼요. 어떤 친구들이 과연 곧 키스트에서 만나게 될지.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러 인천에 왔는데 여러분들도 저를 봐주시러 저희 키스트에 오게 되면
아주 재밌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키스트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초대 소장님이 최형섭 소장님인데 바로 50여 년 전에 이 연구소를 만들면서 그랬어요. 대통령도 간섭을 하지 마십시오. 과학은, 연구는 과학자가 잘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그 무한한 능력은 창조적인 생각, 그리고 실천, 실험실에서 그걸 연구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선을 이렇게 굽다가 많이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생선이. 잘 굽지 않죠. 부서지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일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게 하려면 믿고 창조적인 그걸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장님은 초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장님이 됐으면서도 떵떵거리면서 대통령에게 이것은 제가 맡았고 제가 잘할 수 있으니까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과학을 그 창조적인 생각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연구,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고 되다가 바로 10년 전에는 뇌과학 연구소를 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만들게 됐죠. 저희 연구실에 이제 그 언니 오빠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는데 여기에 있는 이제 대학원 언니가 저희 뇌 그 유전자 조절 연구실, 후성 유전학 연구실의 그 멤버들을 어벤져스라고 해서 열심히 연구하는 어벤져스라고 해서 이렇게 카툰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궁금해할 그리고 뇌에 관심이 있는 내용을 이야기할 텐데요. 오늘은 네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째는 어린아이의 뇌 발달은 태교에서부터라는데 여기 계시는 이제 어머님들 이 자리에 와 계셨잖아요. 어쩌면 이야기를 듣다가 아이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아 나는 참 그 시간을 잘 보내서 우리 아이를 낳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픽은 바로 세 살 버릇 여든까지 이 가는 속담의 진실은 벌써 답을 우리가 얻었죠. 철민이? 철민이가 답을 줬는데 철민이 대답 많이 해요. 그래서 연구소 방문도 한번 해봐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의 그 토픽은 아름다운 기억도 지워지나요. 여러분 사회에서 지금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그 뇌 질병 아는 거 있어요? 그래요. 알츠하이머 치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를 오늘 한번 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해요. 자, 여러분, 우리 뇌는 먹는 견과류 중에 어떤 그 견과류하고 가장 모양이 닮았을까요? 네, 여러분들 아주 반응성이 너무 좋고 어쩌면 다 초대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잘 맞췄어요. 우리 뇌는 이렇게 호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뇌는 푹 파여진 곳과 움푹 올라온 곳이 있어요. 혹시 이거 알아요? 뇌가 이렇게 사람의 뇌는 쭈글쭈글이라는 거? 왜 쭈글쭈글이로 되어 있을까요? 맞아요. 몇 학년이에요? 3학년. 국립학교 3학년도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와, 인천 너무 그 과학에 대한 그리고 상식에 대한 지식이 높아서 저도 많이 기뻐요. 그 여러분들 그 신문 한 장을 쭉 펼치시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손 안에 넣고 막 구부려요.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통에 넣고 싶어서 버리려고 휴지를 아주 막 손으로 구부리잖아요. 그러면 거기
신문 종이가 쭈글쭈글 해주면서 아까는 이렇게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던 것이 부피는 줄어들면서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뇌가 바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할 일은 많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부, 수학도 해야지, 국어도 해야지, 또 음악도 해야지, 또 다른 무언가 봉사 활동도 해야지, 또 배우는 것도 있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역할도 해야 되지라는 많은 일들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뇌세포가 뇌 안에 많이 들어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적게 들어 있어야 되겠어요? 많이 들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많이 들어 있으려고 부피가 너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가. 너무 커진데 이 몸으로 지탱하기가 쉬울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체라서 생명체는 항상 자기가 알맞고 좋게 진화하고 그리고 그 안정을 취하는 그 밸런스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뇌는 커지고 똑똑해졌지만 그것이 우리 몸 안에서 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쭈글쭈글해진 쭈구리가 됐어요. 자, 누가 제일 똑똑한 뇌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지구상에서. 근데 저는 아인슈타인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똑똑한 뇌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개발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너무도 좋은 훌륭한 이제 물리학적인 발견을 했지만 아인슈타인은 한편은 인간적으로 좋은 아빠이지도 않았고 좋은 남편이지도 못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여러 가지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지식만 이야기를 하면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아는 것을 전수해 주니까. 그런데 그 지식 뒤에 우리 사람이 가져야 될 품성과 인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아빠가 정말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인데 엄마한테도 잘못해주고 자기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게 행복할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거예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해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의 목적은 뭘까요? 똑똑해지려고 아니면 그 다른 목표가 있나요? 행복해지기 위해서인가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그 기준이 나만 잘 되고 똑똑한 사람이 되면 아니면 내 부모님도 행복하고 내 가족도 행복하고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후자가 되죠.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배우고 익히고 또 이 사회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근데 매일매일 행복해요? 왜요? 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행복하지 않아요? 스트레스. 맞아요.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스트레스는 뇌를 좋게 만들까요? 나쁘게 만들까요? 아주 조금의 스트레스는 뇌가 잘 사회생활을 적응하거나 생명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것도 간헐적으로 아주 적당한 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수준을 넘어서고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아무 생명체나 그 다음에 뇌는 그걸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대답한 대로 아주 오래된 스트레스 주변 환경으로부터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어떤 그런 것들이 오게 되면 우리는 변하게 되죠. 자, 그런 뇌를 변하게 하는 것은 그런 사회적인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에 큰 쓰나미가 다녀갔어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지역에 큰 자연재해가 났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뇌를 조사해 봤더니 뇌의 해마 부분, 기억을 조절하는 부분이 아주 쭈그러들어 있었어요. 그 말은 어떤 큰 위험, 그 다음에 재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 뇌는 매우 힘든 상처를 갖게 되고 그게 이제 뇌에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뇌과학자가 되면 바로 이런 사회 환경이나 또는 자연으로부터 또는 인간끼리 서로 받는 스트레스로부터 뇌가 어떻게 잘못되고 또 그걸 예방해서 어떻게 좋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뇌와 관련된 여러 직업이 생길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심리치료사, 어떤 분은 뇌의 질병 연구, 어떤 분은 뇌를 여러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못 들여다보죠. 그래서 요즘 병원에서는 이미징, 바로 뇌를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물리학과 엔지니어의 발달로. 여러분 PET 들어봤죠? MRI. 그건 바로 우리 뇌를 영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영상 연구자, 의사가 되면 우리 뇌를 잘 볼 수 있어서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도 될 수 있죠. 아인슈타인은 모든 걸 잘하지는 않았고 수학을 잘했고 물리학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바이올린도 좋아했고 그리고 이제 아내 밀레바와 같이 바로 상대성 이론도 잘 쓰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노벨상은 자기 혼자 받게 되고 그리고 유명세를 타게 됐죠. 이사 세계대전이 마치게 되면서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 위키페디아 가서 보시면 아인슈타인과 밀레바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만큼 훌륭한 과학자가 되도록 뒤에 자기를 아인슈타인을 받쳐줬던 훌륭한 부인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으시면 역사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인슈타인 뇌는 적출한 뒤로 잊어버렸어요. 아인슈타인 뇌가 아인슈타인 뇌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적출을 해서 했는데 이게 사라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한 과학자가 자기가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가족도 아닌 어떤 과학자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자기 가족에게 돌려줬고 가족들은 다시 연구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리 사람의 뇌는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올라와 있는 부분은 이랑이에요. 이렇게 박보랑, 밭이랑 여러분들 알죠? 자연 뭐죠? 체험 가서 감자, 고구마 캐본 사람. 잘했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갔었어요? 그러면 고구마가 자라는 곳은 이랑인가요? 고랑인가요? 고구마가 자라는 곳은 이렇게 흙이 부르고 올라와 있는 그곳이죠. 고랑은 무엇이 다닐까요? 사람도 다니고 물이 흘러서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뇌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렇게 이랑이 있고 고랑이 있어요. 이것은 얘네들이 쭈글쭈글해져서 면적을 줄이려고 하면서 아주 적절하게 이쁘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게 된 거고 우연하게도 이건 호두의 모양하고 아주 겹쳐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아까 이제 우리가 뇌가 쭈글쭈글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자, 앞꼭지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뇌 앞꼭지. 맞아요. 창의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실행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창의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 두정엽, 이 축두엽, 이 부분은 주로 우리가 냄새 맡고, 그 다음에 듣고, 그리고 언어와 그 다음에 이런 감각 능력을 하고 있고, 여기 뒷꼭지, 후두엽, 여기는 우리가 눈으로 본 이 시각 정보를 이리 와서 처리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다른 뇌 영역에 보내서 그걸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사람의 뇌는 이렇게 쭈글쭈글 되어 있어요. 침팬지의 뇌보다도 엄청나게 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생쥐는 이런 주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도 신기하게 우리 사람만이 그리고 이 영장류의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유동물에 되도록 이 주름이 많은 걸 보면 아무래도 사회에 적응하고 무엇인가 창조적인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신경세포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신경세포는 어떻게 서로 일할까요? 우리 뇌에 맞았어요. 누구예요, 이름? 아, 그러면은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1학년이요. 이름이 뭐예요? 이훈민. 훈민 점검할 때 훈민 점. 그러면 이훈민 어디 뇌연구소 한번 와보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 후보자로 이훈민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신경은 이렇게
전기 신호로 금방 여러분 봤죠?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신호로 축삭을 통해서 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 또 남았는데 시냅스요. 시냅스긴 시냅스인데 실제로 뉴런이요. 전달하는 것은 오 신경물질 누구? 잘했어요. 답이 맞아요. 축삭과 시냅스가 맞지만 시냅스 사이에 있는 금방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전기 신호가 축삭을 타고 아주 빠른 속도로 가다가 다음 신경한테 전달할 때는 보세요. 전기 신호를 다음 그 친구 신경세포한테 바로 전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신경의 말단에서는 이 전기 신호가 신경 전단 물질, 그럼 그게 화학 물질이잖아요. 그걸로 싹 변경돼서 분비되고 그게 시냅스라는 곳에서 다음 친구 신경세포에게 전달이 돼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뇌가 작동하는 건데 사실 이러한 방법은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서로의 이런 신호 전달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됐는데 우리 국민학생 친구들, 주로 국민학생 친구들 엄마 아빠랑 자기 고민 자주 이야기해요? 안 해요? 잘하는 사람? 오, 그래요? 모든 분들이 이제 우리 국민학생 친구들이 한다고 했고 자 그럼 중학생 친구들 엄마 아빠랑 많이 상의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반반 아까는 80%가 우리 국민학생 친구들은 아 초등학교 친구들은 제가 바로 여러분들의 아빠 엄마 랩의 시간이 지나서 우리 때 그 학교 이름으로 말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의 초등학교 친구들은 아주 많이 이 인천에 있는 친구들은 엄마 아빠랑 많이 이야기하는데 중학교 언니 오빠들은 반반인 것 같아요. 자 그럼 고등학교 친구들 한번 물어볼까요? 부모님하고 자주 상의해요? 아 너무 좋은 대답이에요. 제가 9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정독 도서관 서울에서 했을 때 특히 국민학교 초등학교 친구들이 많이 왔었는데 많은 친구들이 힘듦이 있을 때 엄마 아빠와 상의하는 친구는 그때는 약 한 7, 80명이 꽉 찬 그였었는데 한 2, 30명의 국민학생 중에 한두 명만 부모님하고 그 스트레스를 이야기하고 나머지 우리 친구들은 자기가 푸는 거 써요. 그래서 그 푸는 스트레스 푸는 자 좋아요. 엄마 아빠랑 잘 상의해서 너무 기분 좋아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엄마 아빠가 만약에 풀어주지 못하면 그래요. 여러분들 노래 부르는 친구 그 다음에 애완동물을과 같이 친구하는 친구 그리고 안타깝게도 막 소리 지르는 친구도 있고 또 반항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 또 시간을 나면 영화를 보는 방법도 있겠고 그래서 항상 자기가 스트레스를 푸는 좋은 방법을 엄마 아빠 상의해서 알아놓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면 아주 좋을 거예요. 인천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스트레스 상황을 남에게 알리려고 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아까 철민이 이름도 넣어놨었죠? 네, 좋아요. 자, 엄마 뱃속에서는 기억이 있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 엄마 뱃속에 있던 기억이 나나요? 그러면 되돌이기면 기억이 몇 살 때쯤 날까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들 한 살? 한 살치 기억이 날까요? 한 살은 기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쓰다듬어 주기도 했어요, 엄마 배를. 자, 그런데
아이는 태어나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는 자라나고 있지만,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하고 지금 엄마랑 아빠랑 앉아서 손을 잡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것처럼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아도 이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태교 동안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주위에 있는 환경, 엄마 아빠의 좋은 그런 글 읽기, 음악 듣기도 있지만 터치, 만져주고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고 하는 음성은 뭐예요? 소리 에너지로 전파를 타고 엄마의 그 배를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이 되고, 아, 이 소리는 진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 엄마와 아빠의 소리 진동이 전달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그 아이에게는 엄마 뱃속에서는 2대 발달이라고 해서 세포가 막 많아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기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여러분 답 맞췄죠? 신경과 신경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신경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면 기억력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시냅스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런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이제 태어나서 약 1000일 동안, 3년 동안은 어떨까요? 그때 막 아이는 울고 이야기하는 대신 울잖아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해줘야 될 것은 그때 바로 씻겨주고 먹여주고 그 사랑하고 케어한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기억력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 4세 이전에 갖는 건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냅스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보고 듣는 정보가 뇌에 저장이 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억력이 없이도 우리가 받았던 어떤 다른 부위의 느낌 또는 뇌 세포 자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진동,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아주 이제 중요한 우리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의 진실은 이제 진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태교 때 이제 아이를 잘 가져서 낳았어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먹고 영양도 충분히 해줘야지 뇌 발달이 되거든요. 여러분, 한국 사람의 신체가 몇십 년에 비해서 무척 많이 컸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많이 먹기도 하고 영양분이 있는 음식을 잘 먹어서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체구도 커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뇌는 어떻게 됐을까요? 신체 사이즈에 맞게 커지고 더 똑똑해졌어요. 왜냐하면 영양분이 많으니까 이 뇌의 기능도 아주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발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엄마 아빠들의 이제 고민이 하나 생길 수 있는데, 루마니아에서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려고 선포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엄마 아빠 여러분들, 아이를 낳으세요. 그런데 엄마 아빠들은 나라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아이를 타가소에 맡기세요 했어요. 자,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과적으로. 왜 나빴을까요? 아이를, 그렇죠. 아이가 떨어지니까. 여기 답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한 연구에 따르면 바로 소의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는 오파니지에 있는 아이들의 뇌와 그 정상적으로 부모의 케어를 받은 같은 나이대의 아이를 그 뇌 이미징을 하여 보면 이렇게 뇌 안이 좀 더 공간이 많게 비어 있고 뇌 발달이 적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뇌 영양분이 꼭 필요해서 그 뇌를 크기를 크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뇌가 크고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부모가 바로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어떠한 그 정보를 심어주느냐인데요. 여러분들은 3살 이후에 아이에게 무슨 말해주고 읽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바로 태교 때부터 갓난아이 3년 안에, 그리고 아장아장 걷고 그러기 전부터 바로 이러한 스킨십, 그리고 이건 뭐죠?
우리의 본능인 거죠. 예뻐서 전달해 주는. 이때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루마니아의 경우에 타가소에 보냈어요. 그런데 십몇 년이 흐른 뒤에 너무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큰 타가소를 다녔던 언니, 오빠들이 행동을 이상하게 한 거예요.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범죄도 많아지고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 역학조사를 하러 그 나라에 가서 하다 보니까 바로 부모로부터 고립된 그 아이들이 한참 지나서 큰 뒤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아이로 이 세상에 존재로 태어나서 가장 받을 수 있는 가장 신뢰성 있는 사랑은 부모님이 만져주고 빨아주고 닦아주고 하던 그 터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경제적인 여건도 필요하고 또 누군가 아이를 돌봐주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삶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분리를 하게 되면 그 아이는 결국 자기가 부모로부터 분리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사회를 살아가는데 신뢰 형성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뇌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잘못을 해서 결국 벌을 받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환경이 그 사람을 좋은 쪽으로 너리시 그러니까 잘 자라게 해주지 못한 그런 환경이 있었다는 것이 가끔씩은 많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나라, 좋은 사회, 좋은 가정,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우리의 뇌에 여러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고 좋은 일을 해서 서로 기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만 하다 보면 여러분 기뻐요? 아니면 스트레스 받아요? 맞아요. 나도 똑같이 느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엄마, 아빠하고 아까 상의해서 찾아봤어요, 결국은? 여러분들? 이제는 방법을 찾아봤냐고 물어보니까 아까보다는 적은 대답이 나왔죠. 방법 찾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렇게 시도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도 바쁘니까. 여러분 이해하죠? 그런데 좀 서운하지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내가 부모와 자식 간에 원하는 건 뭐냐면 존재로서 서로를 어떻게 보상하고 사랑하고를 인지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잘 알고 사회의 훌륭한 과학자로 일원으로 엔지니어로 그렇게 해나갈 때 바로 여러분들이 좀 더 남을 케어, 보살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부터 그런 트레이닝을 하면 비록 세 살은 아니지만 우리 뇌는 가소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쭉 보다 보면 왜 그렇게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여기에 계신 학부모님들이 서로 나눠야 될 건 아직 늦지 않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뇌가 충족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하는 우리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인형 본 적 있어요? 이 인형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아까 본 앞에 인형하고 똑같은 거예요. 캐나다의 신경외과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고 도전적인 선생님이었어요. 그 신경외과 선생님은 이렇게 뇌를 잘라서 사람 뇌를 잘라서 뇌 안에 있는 어떤 아픈 부분을 도려내거나 그러면서 이제 뇌를 치료한데 뇌전증이라고 해서 그게 간질이라고 부르는 뇌질환을 낫게 하는 신경외과였어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그 신경외과가 수술하려고 환자의 뇌를 그 스컬을 이렇게 분리해 놓고 과연 뇌 사람의 뇌의 어느 부위가 우리 몸을 이렇게 잘 컨트롤하고 움직이게 하는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의사였죠. 그래서 해봤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빨간 부분과 연두색 부분을 전기 신호로 딱딱딱 자극하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의 손가락이 똑똑똑똑똑 움직이고 이런 부분을 감각 영역을 똑똑똑 움직이면 여기에 발가락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다른 손가락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뇌의 이 운동 그리고 감각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 부분은 전두엽과 그 다음에 두정엽 부분이 이렇게 겹치면서 생긴 아주 중요한 부위인데요. 이 부위가 관장하는 것은 대부분 이 소음과 그 다음에 말하는 것, 그것을 조절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만든 그 장본인의 그 지식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뇌, 생각, 창조적인 생각에서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걸 생각만 하고 있으면 만들어지나요? 자, 그러면 어디를 움직여야 돼요? 손을. 그래서 여러 동물 중에 어느 동물의 손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을까요? 자, 그러면 영장류 중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문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똑똑함. 이 뇌의 똑똑함이 이렇게 전달돼서 우리 손을 잘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찬란한 문명이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실현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참 인간은 신기하고 그 다음에 똑똑하고 그 다음에 멋있는 그러한 영장류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 보면 사자, 그 다음에 뭐 고양이,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보면 얘네들은 이 운동 사람의 뇌와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영역을 이렇게 보면 얘네들은 주로 먹는데 달리는데 그렇게 이제 발달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체감각, 운동 이 신경에서 손을 많이 관장함으로써 우리가 창조적인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해낼 수 있게 하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문명이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고 여러분과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뇌 안을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엄마 아빠를 흉내 내나요? 그러면 엄마가 그러잖아요. 아빠 흉내 내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꼭 아빠 닮았냐고 그러죠? 그러면 아빠는 뭐라고 해요? 또 어떻게 꼭 엄마를 닮았냐고 그러죠? 그래서 이 태어날 때 이제 어느 정도의 유전적인 것을 갖고 나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조절하는 건 환경과 가정 그리고 이제 이 사회가 되겠는데요. 이 미러 유전자라고 해가지고 아니 미러 신경이라고 해가지고요. 거울 신경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울 신경 체계는 보시다시피 아빠가 아이 앞에서 혀를 한번 내밀고 또 내밀고 또 내밀면 여러 번 하면 그것을 따라하게 되고 아빠가 하품하듯이 아이 앞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따라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는 커서 엄마 아빠가 하는 것도 보고 배워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행동을 배우는 것 외에 우리는 또 뭘 배워요? 지식도 배우죠. 그래서 그걸 어디다 차곡차곡 쌓아넣어요? 예, 우리 뇌에다 차곡차곡 쌓아넣어요. 그래서 3살 때부터 어떤 특정한 행동을 배우고 보고 그 다음에 지식을 쌓으면 어떻게 돼요? 평생 갈 수 있는 이제 기억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조금 아픈 엄마 쥐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쥐는 새끼하고 아주 가까운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이 쥐는요? 멀어죠? 자, 과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엄마가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잘 돌보는 그러한 그 엄마로부터 자란 아이를 또 키워서 시집장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쥐와 결혼을 시켜서 자식을 낳게 해서 봤더니 오, 엄마가 잘 자식을 돌보던 이 생쥐에는 다음 때에도 그 자기 그 자손을 잘 돌보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질문은 여러분, 혹시 아이를 잘 돌보지 않는 잘 이렇게 관심 있게 또는 엄마가 해줘야 될 일을 다 못한 그런 이 생쥐들을 또 키워서 결혼시켜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이 아이들이 부모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결국은 그 엄마의 행동이 이 자식에게 전달이 돼서 이 자식이 커서 자식을 돌보는데 소홀히 한다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뇌과학연구소에 방문하게 되면 바로 이걸 양육행동이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아이를 돌보는 행동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어 있는지를 연구하는 박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박사님 연구실에 가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자, 흥미로운 사항이 있는데 엄마가 아이를 조금 소홀히 하면 아빠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경우에 금방 아빠가 잘 봐줘야 된다고 대답한 친구. 어디 몇 학년? 1학년이요. 네, 이름은 정재원 친구. 재원이도 한번 그 뇌과학연구소에 와보고 싶어요? 좋아요. 그럼 재원이도 하는데 아빠가 돌봐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연찮게 발견을 했어요. 우리 뇌과학연구소의 신경과학단 박사님. 자, 근데 그 어떤 상황이었냐면 생쥐 엄마가 아이를 낳고 24시간 뒤에 이 엄마는 스트레스를 태어날 때부터 받는 엄마여서 아이를 낳고 24시간까지는 마치 키울 거 하다가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이를 방치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24시간 48 동안 이 생쥐 새끼가 젖을 먹으면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고 죽죠. 그런데 생쥐 엄마가 새끼를 낳을 때쯤에 아빠를 딱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아빠 없이 생쥐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그것을 어떻게 양육하는가를 보는데 어느 날 한 그 박사 후 연구과정 연구원이 일이 있어가지고 우연찮게 이 아빠쥐를 엄마가 새끼 낳는 그 케이지에서 그냥 놓고 이틀인가 3일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그 전에는 아빠가 없는 케이지를,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분리해놓고 엄마만 새끼를 낳은 그 케이지에서는 이 새끼쥐가 죽었는데 아빠가 있는 우연찮게 내놓는 그 케이지에서는 아직도 48시간이 지나도 새끼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아빠가 엄마가 못하고 있는 걸 발견하고 그런 현상은 뭐였냐면 엄마가 젖을 안 물리려고 자꾸 다른 쪽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그 상황을 목격하다가 새끼를 자꾸 엄마한테 물어다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엄마한테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젖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열심히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끼는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 여러 다른 의사 선생님과 여러 다른 교수님 공동 연구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여 교수님들한테 말씀드렸더니 와, 집에 가면 당장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생쥐들도 엄마가 조금 부족하면 아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막 재밌는 웃음을 가진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서로 보고 배우는 행동은 그것이 다음 세대까지 전달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후성 유전학이라는 거예요. 유전자 속에는 딱 들어있지 않지만 이것을 보고 배우고 익히고 그게 어떻게 행동화되고 몸에 익히게 되면 그것이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 발현 어떤 체제의 후성 유전학적인 부분을 잘 운용하게 됐고 좋은 것이 이렇게 다음 세대로 가면 좋지만 좋지 않은 그러한 행동이나 형질이 안타깝게도 다음 세대로 갈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죠. 자, 여러분들 다음 질문할게요. 자, 아빠 엄마가 말씀하시다가 항상 좋은 좋고 호호하하 할 때도 있지만 엄마가 어이 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 또는 아빠가 여보 나는 당신이 왜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겠어 하고 가끔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이제 엄마 아빠들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맞아요. 여기에 조금 설명을 해주면 엄마 아빠의 부부싸움 말다툼이 좀 줄어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차 성징이 일어나기 전까지 어린아이들 때는 우리의 뇌가 여러분 잘 보시듯이 좌방구 우방구 좌측 뇌 왼쪽 뇌 오른쪽 뇌가 있는데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밑에 본 것처럼 좌뇌, 우뇌, 결국 오른쪽, 왼쪽이 서로 병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현상을 보고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시절에는. 그러다가 2차 성징이 돼서 이제 남자아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쁜 여자아이가 되면, 한 가지 어떤 현상을 보고 뇌에서 처리하는 그 기능이 그 기능 커넥토믹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서로 연결된 회로의 그런 분석 체계가 조금 변화돼요. 남자아이가 2차 성징이 돼서 어른이 남성으로 자라게 되면 어떤 현상을,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남자아이는 앞꼭지에서 뒷꼭지로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회로를 통해서 분석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엄마는 좀 더 침착해요? 아니면 아빠가 더 침착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래, 엄마가 더 침착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되겠지만 이 좌뇌, 우뇌를 모두 차분히 이용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빠는 어때요?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네. 맞아요. 아마도 이렇게 오른쪽 뇌, 왼쪽 뇌를 어떤 분석을 할 때 잘 사용하지 않고 한쪽으로만 그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제 연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어떤 일을 할 때 엄마, 아빠 뇌를 아시고 잘 활용하세요 해서 말다툼을 줄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 이렇게 잘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3살 버릇, 3살의 지식이 8까지 가지만 과연 우리 뇌는 어느 때까지 계속 좋은 그 발달을 할 수 있을까 해서 해봤는데 2011년에 나온 아주 훌륭한 네이처라는 저널에 바로 IQ는 청소년기에도 이렇게 여러 모터 스피치, 말하고 그러한 능력들이 계속 발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실망하지 말고 또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데에서만 그치지 말고 대학 가서 대학원, 그 이후에도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말로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의 아들이 또는 딸이 천재인지 아닌지를 이제 대학교 갈 때서야 깨닫는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 천재는 모든 아이들은 하늘이 준 그 기프트, 바로 선물이고 다만 그들의 재능이 서로 다르게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부분을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이 54분이 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 고등학교 다니는 언니, 오빠들, 우리 초등학교 중학생한테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어요? 네. 그래, 여기에 이제 한 20-30%는 친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고. 자, 그런데 여기 이 그 슬라이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주는 건 연인들이 갖는 친구를 만난다. 그리고 친구와 같이 있고 싶다 할 때 우리 뇌가 좋은 반응을 해요. 기쁘죠.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그러면 이렇게 뇌의 여러 부위가 반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주 빨간 부분이. 자, 그런데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건 바로 우리가 부모님과 친밀감을 가질 때 나타나는 부위가 되겠어요. 여러분, 연인과 느끼는 감정을 가졌을 때 뇌가 반응하는 부위의 위치와 부모님과 기쁨을 나눌 때 위치의 수가 어떤 게 더 많나요? 네, 이 연구 결과로 보면 그만큼 부모님이 아이와 공감할 수 있는 그것이 훨씬 더 크고 많죠. 왜냐하면 자기 뱃속으로 낳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은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이 끝까지 그걸 실현해내도록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걸 지원해 주셔야지 뇌의 행복한 에너지, 그 다음에 그러한 역량을 키워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남녀 아이의 특성과 그리고 재능을 파악해서 부모님은 그 역할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약 10여 년이 지난
그 타임지 커버에 바로 유전자는 바로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해서 이제 했던 건데요. 그건 후속 유전학적인 거예요.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것은 유전자에 있어서 배우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환경과 부모님의 만들어진 가정과 사회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게 평생 좌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과터가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는 내용은 오늘 뇌에 관해서 조금 더 알고 여러분들이 뇌에 관심이 있으면 무조건 뇌과학자가 되는 그것도 있지만 뇌과학에서 뇌과학과 접목된 컴퓨터 사이언스,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뇌 심리를 조절할 심리학자, 뇌 안을 들여다볼 그 이미징을 할 수 있는 뇌 이미징 의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죠. 자, 여기에 고등학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언니, 오빠들, 사춘기 이제 나는 사춘기를 이제 터널을 빠져나왔다 생각하는 사람. 그래요. 나는 아직도 사춘기 중이다? 아, 근데 재밌는 현상은 우리 철민이는 사춘기를 빠져나왔대요, 벌써. 그 말은 자기는 고민이 없다는 건데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아무튼 좋은 것 같아요. 엄마는 느껴요? 생각이 아주 멋져, 그러니까 잘 성숙된. 자, 이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네. 학부모님들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모르죠. 이제 우리 뇌가 크다 보면 이제 사회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2차 성징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면 뇌가 아까 기질적으로 변화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바로 기쁨이, 그 다음에 슬픔이, 까칠이, 소심이, 그 다음에 얘는 그래서 이 심리적인 요소가 우리 뇌 하나 안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조절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분은 누굴까요? 부모님이에요. 가정이 처음이어야 되고 그것이 사회로 나간다면 그게 이제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쳐 주길 바라죠. 자, 이 영화가 만들어진 스토리는 그 이제 감독과 관련된 사람들 중에 자기 딸이 너무 큰 사춘기를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내가 난 자식이 맞나 해서 심리학자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심리학자들이 이건 발달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여러분 사춘기는 우연한 거예요? 이건 누구나 경험하는 거고 이건 자연에 있는 섭리라고 해요. 우리가 누구나 겪어 나가는 거. 그런데 이것이 크고 작고 어렵고 힘들고 쉽고의 차이지 누구나에게 있어야만 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일어나는 이 복잡 미묘한 버럭, 까칠, 소심, 슬픔, 기쁨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이걸 부모님들이 가장 좋은 것은 이런 것들이 어떤 버럭이었을 때 그걸 인내하고 조절하는 방법, 스트레스를 릴리즈할 수 있는 방법, 슬픔이가 찾아왔을 때 그걸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또는 친구에게, 좋은 친구에게 나눌 수 있는, 소심이가 많을 때는 사회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끊임없는 격려를 하면 되죠. 제가 여러분들께 BSI 뇌과학 연구소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다는 이유는 여기 여러분들 중에는 소심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까칠이도 있을 수 있고 항상 기쁨이도 있을 거고 어쩌면 이렇게 버럭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자기가 커나가면서 항상 기회 때마다 더 낮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뇌과학 연구소에서 이러한 연구가 된다. 아, 나도 과학자라는 게 어떤 거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커나가는 동안 항상 가정에서 갖지 못했다면 이 사회와 학교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도전해볼 만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아주 열심히 다들 노력하는 나라고요.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부모님들은 일단은 각자의 장점을 찾아서 아이들을 키우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는 게 좋죠. 자, 여러분 쿵푸 팬다 봤죠?
그런데 이 쿵푸팬다의 포는 자기 의지로 그 마스터가 됐나요? 안 됐죠. 그런데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스터 우게, 이 거북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포를 선택했는데, 이분은 누구죠? 시브, 사부, 이 사부가 이 마스터 우게, 거북이 할아버지한테, 사부한테, 대사부한테, 나는 쟤를 도저히 학생으로 받아들여서 쿵푸 마스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재질이 있어야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기억나는 부모님 있어요? 이건 이 정답 맞히면 온 가족을 뇌과학 연구소에 초대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 동생, 오빠, 친구. 이거 쉬운 답인데, 저기 답. 전사가 될 운명인데, 이 사부가 와서 얘는 그런 운명이나 그런 것보다 재질이 없기 때문에 못 할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거북이 사부가 뭐라고 한마디를 더 해줬어요. 자, 손 들고, 우리. 재능은 필요 없다. 자, 우리 친구, 연필 들고 있는 친구. 재능 있다. 자, 네? 노력해 하면 될 수 있다. 여기에 구체적인 한 센텐스만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아까부터 한 친구? 아니, 그 우리 친구는 했고, 거기 그 옆에 중간에 든 친구. 맞아요. 그것도 된데 조금 정답에 필요한 아주 했어요. 여기 엄마, 예, 엄마. 99%의 내력, 노력. 그것도 맞아요. 자, 엄마에게 기회가 한번 가겠습니다. 맞아요. 기다려줘야죠. 예, 저기 어머니. 남처럼 되지 않고. 그래, 저기 우리, 네,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더 엄마 아빠가 좋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답이 있어요. 저희 뒤에 핑크 친구 옆에, 오케이, 말하고 싶은 친구. 네, 좋아요. 이것은 대사부가 이 중간 사부한테 그 쿵푸4를 가르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떤 힌트를 준 거예요. 예, 여기 가죽 잠바 입은 거. 예, 예. 네,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사실은 지금까지 가장 가까운 답이 나왔는데요. 4는 그야말로 뚱뚱하고 보잘것도 없고 재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스터 의계 사부가 하는 것이 그 애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무언가를 찾아서 그걸 너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잘 발견하고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시부가 그걸 찾았나요? 어떻게 찾았어요? 어디 금방 그 대답한 친구 맞았어요. 그거 먹는 걸 보고 그걸 찾아냈어요. 포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막 가가지고 그 드래곤, 아니 그 뭐죠? 멘티스, 그 다음에 타이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학, 스네이크, 크레인, 얘네들하고 막 경쟁하다가 막 다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도 싶어. 그랬는데 이제 부엌에 가서 먹을 걸 먹다 보면 이 포는 자기의 그 에너지를 찾을 수 있었어요. 사부는 그때까지도 얘를 포기하고 왔다 갔다 정말 골칫거린 학생이었는데 그 지나가다 보니까 포는 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자기를 노리시하고 있었는데 그걸 먹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사부가 야, 맛있는 것이 저기 손만 높이 있는데
하고 싹 말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몇 초 후에 바로 와서 봤죠. 그랬더니 그 높은 선반을 이 코가 올라가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부는 발견했어요. 아, 얘를 마스터로 만들려면 얘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해주면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시작했죠. 자, 이걸 먹고 싶냐? 그랬더니 먹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잡아봐 해서 수련이 시작됐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잡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 학교와 사회도 어쩌면 그렇게 조금 더 노력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각각의 재능이 있고 그걸 어떻게 잘 찾아서 너리시 해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어요. 만약에 자제분을 데리고 연구소에 방문하고 싶으면 나중에 우리 대권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은 누군지 알죠? 이제 이 소리는 아까는 났었는데 지금은 잘 나지는 않지만 그 이 베토벤은 귀머거리였잖아요. 그런데도 훌륭한 작품을 만들고 이게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잘 이어내려고 있어요. 우리도 인생은 짧고 예술은 그 여러분들의 이런 훌륭한 업적이 이제 인류를 좋게 만드는 인재가 되길 바라고요. 이러한 것을 해내려면 바로 여러분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그냥 해서 되고 안 되고 바로 하지 말고 특별한 재능이 있더라도 그걸 꾸준히 해서 이루어내지 않으면 그건 한갓 재능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인내심을 갖고 도전해보고 아프고 다쳤을 때는 친구와 좋은 부모와 상의하고 또 그리고 멘토어를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다 치매 알고 있었죠? 우리 뇌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인류가 발전하면서 잘 먹고 또 직립보행하고 불에 구워서 음식을 먹다 보니까 아주 영양분이 몸에 쏙쏙 잘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뇌 발달도 잘 이루어지게 됐고 아주 체형에 비해서 가장 큰 뇌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류가 되어졌죠. 근데 사람 뇌 크기와 기능도 좋아졌지만 뇌 질환도 증가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의 연구 분야는 특별히 이러한 뇌 질환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하느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한 오래전에 드라마 천일의 약속에 보면 이건 이제 조기 치매에 관련된 그런 영화가 됐었고 그 다음에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고 해서 치매에 관련된 영화도 있었어요. 자, 치매는 이렇게 뇌 속에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있고 뇌가 이렇게 쭈글쭈글 더 작아지는 소형으로 쭈그러지는 그런 모형이 나타나면서 기능을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이제 아까 여러분 말했지만 이미징을 하는 의사 선생님, 과학자가 되면 뇌 안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 초기 치매 환자 그리고 말기 치매 환자에서 보면 뇌 크기가 어때요? 줄어들죠. 이렇게 그리고 보다 보면 이 이랑과 고랑들이 더 빈 공간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거나 그 밖에 생활할 것들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건강한 뇌를 만들려면 우리 어떻게 노력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데 그게 사실일까요? 아니면 만들어낸 말일까요? 그러면 좋아요. 이 친구도 초대할게요. 어떻게 사실인가를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맞아요? 자, 그러면 저 위에 친구. 그러면 내가 질문한 요소는 정말 고래가 칭찬을 하면 춤도 추고 좋아지나요?
그러면은 정말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물어보는 말은 여러분들은 고래를 칭찬하면 춤춘다고 하니까 많이 들어서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께 질문하는 내용은 정말로 칭찬하면 고래가 춤을 춰요? 그러면 네라고 대답하는 우리 철민이가 이야기해봐요. 그러면 그게 정말로 밝혀졌어요? 누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연필이던 친구?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어서 궁금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맞다고 춤출 수 있, 춤이라는 게 이제 어떤 춤이라 태도가 하는 건데, 그래 저기 안경 쓴 트레이닝복 입은 어떻게? 그럼 박수 한번 쳐주죠. 예, 바로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과학자처럼 생각을 했어요. 칭찬을 하면 고래가 춤을 출까? 그러면 그 출까 말까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과학자인데 금방 말한 것처럼 이제 돌고래라고 말해서 고래과니까 맞다고 했어요. 여러분 타이거 웨일 있죠? 그 샌디에고에 가고 그러면 이제 큰 그 그걸 타이거 웨일을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범고래, 범고래의 조련사가 정말 그 애들을 칭찬을 했어요. 야, 너는 이렇게 나의 말을 잘 듣는구나. 어, 이뻐, 잘했어. 우리는 사람만 칭찬하면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줄 알았는데 조련사가 실제로 그 아이들을 조련하면서 하다 보니까 춤을 추고 그 행동을 잘 해줬다는 거예요. 이따가 와서 이야기하고 만약에 뇌과학연구소 방문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해요. 자,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그 표현을 빌어서 우리들이 사회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추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그래요. 정말 날개가 있다면 나를 정도로 좋은 기분을 갖죠. 그게 칭찬의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맞추는 사람도 우리 초대하고 싶어요. 자, 뭐가 뇌 속에 증가됐을까요? 과연 칭찬을 받으면. 우리 멜빵맨 저기 여학생. 칭찬을 받으면 뇌가 뭐가 증가됐을까요? 오, 정답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도파민은 어떻게 알았어요? 어디에서요? 아, EBS에서. 그러면 자격이 충분히 돼요. 왜냐하면 공부를 했으니까. 자, 도파민은 원래 우리의 이렇게 행동, 몸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요. 두 가지 주요 기능을 하는데 하나는 이렇게 보상 효과라고 해서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분을 좋게 하는 건 아까 엄마가 항상 칭찬을 해주거나 맛있는 걸 해줄 때, 또 좋은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상을 받았을 때, 결국 그런 환경을 조금 만들어주고 찾아내는 것, 그것이 부모와 사회 환경, 학교가 우리 자손들에게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치매는 아직까지 수십 년을 연구했는데 낫게 하는 약이 없다는 것을 우리 최근에 뇌과학자들도 인정하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렇다면 예방을 하자. 그 중에 뭐가 제일 좋은가 했더니 바로 꾸준히 운동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풀 수 있으려면 가족과 친구 그런 사회적인 대화나 통로를 항상 만들어서 있는 게 많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가능한 한 좋은 영양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이 보는 이 기분 좋은 웃음과 이 기쁨은 이렇게 좋은 리워드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리워드를, 도파민을 증대시킬까 하는 생각을 와서 했는데 처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도파민을 줬어요. 왜요? 자, 전국을 다 다녔는데 여기 인천에 그 오신 여러분들이 가장 숫자가 많고 또 열성적인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앉아있자마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뻤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되돌릴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한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뇌과학의 현장에 바로 여러분들을 같이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뇌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사용하자는데 우리 뇌 속에 아까 버럭이하고 소심이, 슬픔이가 있을 때 이게 작동이 될까요? 이제 긍정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아주 잘 못 사는 흑인가에서도 훌륭한 인재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왜 꼭 못 돼야 되는 환경이라고 설정된 곳에서 자라난 아이들도 잘 되는 아이가 있을까 했는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자,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우리 연구소 방문하기로 했었어요? 그럼 왜 그런 친구들이 잘 됐을까요? 그걸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친구. 근데 그 희망을 아픈 사람은 갖기 힘들어요. 이렇게 봐봐요. 아, 내가 슬프고 화났어요. 그럼 이거 빠져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다시. 누군가의 감사. 누가 감사해줬을까요, 그럼? 바로 감사주는, 그래요? 그거 건강해야 돼요. 근데 이제 내가 한 여러분들한테 질문은 저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해주는 그런 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벗어나게 해주는 요소, 그것을 딱 찾아내는 건데, 오케이. 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좋을까요? 그래요. 정답이에요. 박수. 부모님이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선생님이 하는데요. 대부분 잘 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잘 된 사람들은 그 선생님의 격려가 많이 작용한 걸로도 봤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네가 재능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장래 꿈이 뭐니 하면 흥 할 수도 있잖아요. 흥치풍 뭐 그런 것 가지고 네가 할 수 있을 건데 어떤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저는 메이저 리거의 야구 선수가 될 거예요 하는데 그 선생님은 이제 여기는 이제 백인인데 LA 다저스에 있는 투수의 코치가 어렸을 때 그래 너는 메이저 리그의 야구 선수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자신감을 심어준 거죠. 그게 평생 동안 그 모멘트를 갖는 순간 이 아이는 그 싹이 피어지는 거예요. 희망과 할 수 있다는. 그래서 결국 메이저 리그가 되고 그 친구는 항상 승리를 할 때마다 펀드가 생기는데 그걸 이제 어린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받고 순환하는 사회의 관계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 부모님들이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이 있는 환경, 친구나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충분한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 그걸 유지할 수가 없죠. 자, 저는 시작할 때 여러분 아인슈타인으로 시작했지만 슈바이처로 끝내고 싶은데 이 슈바이처도 훌륭한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 의사이고 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이분은 원래 신학자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프리카에 가봤더니 신학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지식이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그 병원도 적고 그래서 어때요? 병에 걸리면? 아파야 돼요. 그러면 병에 걸린 사람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의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 공부를 늦가기로 됐어요. 그랬더니 동료들이 하지마 너 너무 늦었어. 그런데 그래도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신학박사에서 의학박사의 학위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자기가 그 배운 지식을 그 아프리카에 가서 실현했고, 올겐도 아주 잘 연주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친구들하고 연주회를 해서 펀드레이징을 하면 그것을 다 아프리카 친구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죠. 자, 이건 뭐냐면 지식을 얻고 구하면은 남들과 같이 나누고 사용했을 때 세상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처럼, 이분처럼 그러한 여러분들은 지식인이 되고 지성인이 되어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무조건 똑똑이보다는 똑똑하고 마음도 좋아서 이 사회가 여러분들을 더 멋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것이 되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서 좋은 것을 배우고 아픈 것은 빨리 잊어버리자고요. 왜냐하면 뇌는 그걸 잘 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현재는 선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주 좋은 기쁨을 주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알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장래 한국에게 훌륭한 인재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 또 미래의 여러분들이 뇌과학자 또 한국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뇌과학에 대해서 알고 싶고 아까 대답을 잘해서 그 뇌과학 연구소에 초청을 받을 수 있는 친구는 이메일을 줘서 연락을 해서 같은 날짜에 되도록이면 부모님과 그 다음에 학생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